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골프 배우는 거야. 나도 어린이 골프교실 다닐까 봐. 누나가 나 소질했대. 일로 와. 엄마도 해볼래? 재밌어. 이리 오라니까 이리 와. 하늘아, 괜찮니? 나서지 마. 내가 내 아들 팔이라도 부러뜨릴까 봐. 죄송해요. 괜찮아 누나. 근데 엄마 문희 누나 알아? 본 적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또 내가 소개해줄게. 이 누나가 문희 누나야. 우리 엄마, 우리 큰 고모. 안녕하세요. 하늘이 엄마예요. 저번에 전화로 인사는 했었죠. 그때 인상이 하도 안 좋아서 나도 모르게 실례했네요. 초면에 반말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하늘이 어머니. 괜히 애한테 헛바람 넣지 말아요. 우리 집 하늘이 골프 밀어줄 만한 형편 아니거든요. 아빠, 아직 문화센터에 있어. 기다려야지. 여기가 강의실이에요. 야, 우리 도장보다 더 좋네요. 당연한 소리를 뭐 하려 해요. 아, 어쨌든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회원수나 좀 늘려줘요. 뭐, 동네 시장서 아줌마들을 잡아오든 길거리에서 잡아오든. 아 근데 저 전과도 있고 강의 경험도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시장서 싸움에 휘말린 거라면서요. 뭐 운동 좀 하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상관없어요. 저 실장님 문희 씨 동생이시죠? 문희가 아 저 문전무가 그래요? 문희 문현 누가 봐도 동생이네요. 문희 씨가 추천해줘서 절 뽑으신 건가요? 아, 제가 직접 뽑은 거예요. 근데 문전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아, 지난 겨울에 평창에 가족여행 갔다가요. 문희 차 타이어가 펑크나서 대관령 옆길에 서 있길래 제가 갈아줬죠. 아, 겨우 그거예요? 아, 그거 말고 뭐 더 있겠어요. 문희 씨가 우리 하늘을 이뻐해서 계속해서 인연이 이어지네요. 시시하네. 엄마, 내가 골프해서 화났어? 집에 가서 얘기해. 하늘이가 싫다는데 심심해 보여서 제가 억지로 한번 해보라고 시켰어요. 참 오지랖도 넓으시네. 내 아들이 심심해서 소금을 찍어 먹든 앉아서 졸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왜 자꾸 문희 누나한테 화내? 무섭게. 무서라 하늘이 좀 데리고 내려가. 티 좀 살펴. 어 그래 알았어. 아깝게 새로 안 사도 돼. 집에가 엄마가 꾀해주면 되잖아. 너 왜 궁상 떨어? 엄마가 언제 너 새 옷 안 살폈어? 누나들은 안 사줘도 네 옷은 천천히 새로 살폈는데 왜 이래? 왜 남 앞에 세지로 깨매플 엄마를 만들어? 왜? 네가 잘못했어. 엄마 화나지. 남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가자 고모가 때깔 총으로 사줄게. 가자. 뻔뻔스러운 년. 사모님 오해세요. 우리 하늘이 눈 무서워서 참은 줄 알아. 마음 같아서는 여기 사람이 있든 말든 네가 여기 사장딸이든 뭐든 머리털 하나 안 남겨두고 다 뽑고 뜯어놨어. 아빠! 아이고 아빠 잘했어? 어?
그럼 잘했지. 근데 넌 여기 왜 왔어? 엄마도 왔어. 그래? 엄마! 아니, 저 당신까지 웬일이야? 매운탕 끓여놓고 파티한다고 일찍을 하더니? 궁금해서 왔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그새 못 참고. 아유, 오빠. 아, 당연히 궁금하지. 오빠 처음 갖는 직장인데. 아, 자, 문희 처음 봤지? 네, 소개시켜줄게. 필요 없어요. 하늘이한테 질리도록 소개받았다고요. 왜 이래 까칠해서 사람 앞에 세워놓고. 문희 누나, 문희 누나. 하늘이한테 물리고 질리도록 들었다고요. 소개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그만 가요. 하늘아, 가자. 엄마, 문희 누나 인사하고 가야지. 가. 엄마, 문희 누나 인사하고 가야 된다니까. 와, 빨리. 아, 언니 왜 저래. 오빠, 언니 기분이 좀 별로야. 저, 하늘이 엄마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문희 씨가 이해해 주세요. 그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서 가보세요. 예. 하늘이 엄마! 아, 아파. 엄마 좀 나와봐. 팔 안 부러져. 가기를 해. 아, 아프다니까 그러네. 아파. 빈대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고 체면이 있어. 뻔뻔하다. 뻔뻔해. 그쪽 저런 뻔뻔한 인간 처음이야. 네가 재벌 딸이면 다야? 네가 전무면 전무지. 어떻게 이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기집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기집애. 사람이 왜 그래?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그래. 나 원래 무식하고 예의 없어. 거기 집에 싫다 그랬잖아. 하늘이 엄마. 오빠가 참어. 언니가 지금 날카로워서 그래. 그렇게 날카로운 이유가 뭐냐니까. 내려봐. 내리라니까? 내 말 안 들려? 아빠 그러지 마요. 내 잘못이야. 엄마가 문희 누나 싫어하는 거 알면서 괜히 같이 놀고 엄마 화나게 해서 그래. 어? 넌 가만히 있어. 이 먹음만 먹는 놈. 집에 꼭 닮은 놈. 싫다며. 물인지 뭔지 이제 싫다며. 마음은 거기고 먹고 다 돌려준다며. 너도 돈이 좋든? 그에다가 골프 이야기라도 보내준다든? 진짜 갈수록 가관이네. 나 싫다고. 싫어. 그 여자가 싫어. 정말 싫어. 미치도록 싫다고. 사람 싫은 걸 어떡해. 어떡하라고. 어떡해. 어떡해. 끝없이 네가 하늘이 아빠 섭외했니? 왜? 마음에 안 들어? 난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당장 바꿔. 미쳤니? 계약서 썼고 팜플렛도 찍었어. 호신술 강좌 벌써 홈페이지에 올리고 등록받기 시작했어. 딴 선생으로 하든지 아니면 폐강하든지. 그러고도 네가 문화센터 회원 없다고 걱정하니? 공사 구분 좀 해라. 너야말로 공사 구분 좀 해. 너도 새언니처럼 내 뒷조사 시작했어? 대체 하늘이 아빠는 어떻게 알고? 너 찔리는 거 있니? 둘이 사귀었니? 아니면 다 아는 줄 아니? 아님 말고. 여름 강좌만이야.
다음 학기부터 김영철 씨 내보내. 이상하네 저기 집에. 아니 별것도 아닌 거에 저렇게 눈까지 짓고 발광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지? 전무님, 하늘이 갔어요. 전무님, 아까 그 꼬마애 너무 예뻤어요. 그래, 예쁘지. 저 홍보실에서 5시에 오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식당과 입점 대표들 6시에 회의 있고요. 다 취소해줘. 전무님. 전화 연결도 하지 마. 왜 자꾸 문희 누나한테 화내, 무섭게. 너 왜 궁상 떨어? 엄마가 언제 너 새 옷 안 사입혔어? 누나들 옷은 안 사줘도 네 옷은 철저히 새로 사입혔는데 왜 이래? 왜 남 앞에서 해질로 깨매피로 엄마를 만들어, 왜? 엄마 문희 누나는 인사하고 가야지. 가. 엄마 문희 누나를 인사하고 가, 누나니까. 새로 들어온 볼살 제품 브라운 페이퍼 놓고 확인해봤어요? 깨끗합니다. 원래는 그냥 새 하나 없던데요. 이거 밤에 저 식품 매장으로 옮기게 분류해놔. 예. 야, 분류 잘합시다. 하고. 아유, 덥다 더워. 이거 창고는 좀 시원한 줄 알았더니 더 덥네요. 예? 아유, 늘어만 가는 건 에어컨에 자동차니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 아열 때 되겠어요. 아이고, 봄도 없고 가을도 없고 여름만 긴. 왜요? 아니 문 과장님, 사모님 손수건 가지고 나오셨네요. 예? 아우. 다쳤네. 아, 길바닥에 실벽 깨진 것도 많고 통유리 뚜껑에 발 뵐 수도 있고 미쳤어 정말. 거 고르시는 거 아니고 여성 용요? 여름에는 흰색, 하늘색 좀 시원한 걸로 많이 나가요. 줄무늬도 좋고요. 아이 뭐 내가 보면 아나. 제 이현주 씨가 좀 골라줘. 몇 장이나요? 뭐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로 다. 오늘 매출 별로 없었는데 비싼 걸로 고를 거예요? 직원가 20% 할인 잊지 말고. 네. 아 포장할 때 이 카드도 좀 넣어줘. 그리고 이쪽 주소로 좀 부탁해. 네. 폐점 시간이 다 돼서요. 내일 일찍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